TV에 나오고 괜찮게 보신다는 분이 다 점을 잘 보는 건 아니다. 이러면 왜, 누구한테, 뭐 때문에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안 밝혀주고. 시내 가물이 있기는 있는 집이다, 이 집은. 그러니까 이 윤씨 가정 20명당을 둘러보니 아저씨도 사업인가 장사인가 자영업인가 하나? 신랑은 응. 공무원이고 제가 자영업. 네가 자영업을 하나? 여기는 지금 자영업자 업양심이 와 있거든. 장사, 영업, 사업, 직업. 벌써 윤씨 가정 20명당을 탁 하려니까 대감님네 탁 들어오시면서 사업으로 영업으로 길문을 한번 열어보자고. 업양 대감으로 너도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못지않는 직성을 가지고 있다고, 욕심 많고 신탄 많고 사람들을 부려야 되고, 신랑 또한 사주팔자를 보면은 싹싹하고 연삭하고 까칠하고 예민하고 군대 같으면 조교 같다고. 잔소리 대마왕이다. 경우가 틀어진 걸못 본다고. 그게 잔소리지 뭐고. 웬만하면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갈수 있는데, 경우가 그게 아니면 신랑은 탁탁탁탁 이건 육가 원칙에 의해서 딱 따지고 넘어가야 돼. 그게 뭐냐면 윤씨 가정의 대감 할아버지의 성격이라. 까칠하고. 근데 엄마의 니, 너그 지금 이씨 가정의 대감 할아버지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맞잖아, 사람이. 그래. 나는 그렇게는 안 살지만, 그래, 또 이해하라면 니는 그렇게도 될 수도 있겠다. 그래, 그 상황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저걸 이해 못하면 이 사회생활 못하지. 이렇게 엄마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아빠는 딱 고지고대란 말이야. 아빠는 예를 들어서 명예직에 있다면 엄마는 사업으로 돈을 움직인다. 그럼 이 명예와 돈을 벌어서 같이 이 아이들한테 꽃을 이렇게 한번 피워보자고. 여자아이로 태어났지만 하나는 공부로, 하나는 공부 많이 해가 그걸 사업으로, 영업으로. 그래서 엄마는 니한테 꿈에 계속 선몽 주고 자몽 주고 일러 주고 알아라고 애니팡을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데도 엄마는 무당집 가면 나신 받아야 된다, 니는 뭐 업을 모셔야 된다, 니는 뭐 다한지를 모셔야 된다, 니는 뭐 시준할매를 모셔야 된다, 이런 소리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리겠다고. 저는 원래 무당집은 잘안 가는데요. 이제 이래저래 들으면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한 3년 전에 시주잔치 모셔야 된다고. 할머니가 어느 가정의 할머니가? 그러니 내가 첫째 딸이 어떻다 내 성격이. 살방살방 차분히 꾸준히 까칠하게 예민하게 끝까지 조용조용 이렇게 간다 있잖아. 그러면 윤씨 가정에 사암신 할머니 세준 할머니가 명불사로 신랑하고 너하고 큰딸 작은딸 다명 한번 이어가 보자고. 할머니가 와서 이첫 번째 딸한테 그렇게 표적을 주는데도, 그리고 첫 번째 딸이 니를 딱 앉혀놓고 잔소리 할 때는 시집 사는 것 같다. 맞지? 그 할머니가 이 아이 때문에 온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기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물이라도 한 그릇 뜨고, 안 그러면 이 할머니를 위해서 니가 비라라도 주면 이큰 딸내미를 직업으로 파고들고, 명예로 파고들고,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가서, 아, 역시 누구 집 딸, 뭐 석사 박사학위 땄다더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더라, 이런 소리 들어보고 싶어서 시작이 됐다고. 저는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좀 그래서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발로 찾아서 좀 괜찮게 보신다는 분, TV도 나오고 하신 분 TV에 찾아갔더니, 나오고 괜찮게 보신다는 분이 다 점을 잘 보는 건 그래 아니다. 봤더니 이제 저희 딸내 큰 딸내미 때문에 큰 딸내미를 팔아줘야 된대요. 그리고 걔 때문에 저보고 이제 그 신주단지를 모셔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늘 있는 그러니까. 할머니를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은 과정을, 딸아이가 신감이 있어서 이름을 팔아줘야 된다는 것도 알아. 이러면 왜, 누구한테, 뭐 때문에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안 밝혀주고,
그다음에 윤씨 가정에 업양이 있어서 그래 신주단지를 모셔야 된다. 어느 분의 신주단지가 누구랑 손을 잡고 왜이 집에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너한테 신감이 있으니까 업이라도 모셔라, 대감이라도 모셔라. 그럼 무슨 대감이 어떤 사업을, 어떤 영업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시발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할머니가, 아가, 며느라가,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응? 어? 신기 있다, 그래. 신기 있다고 내가 이 아이를 무당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이 아이 똑똑하다, 영악하다, 영검하다. 이런 아이를 내가 가서 줄을 놓고 다리를 놓고 쭉쭉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는 나를 찾아서 빌어주면 이 아이가 이 기운을 타고, 순풍에 돛단 듯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적으로 이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카이스트나 아니면은 연구원이나 최초 개발자가 되든지 최초의 무슨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되든지 학자가 되든지 연구원이 되든지 우리 집안의 명예직. 증아버지는 말단 명예직이었다면 이 아이는 뭐 교수로 키워보자. 뭐 연구원으로 키워보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학 박사, 어? 생물학의 1인자, 권위자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자고. 이 업에서 사업으로 영업으로 학업의 신이 업양 신이 이 아이한테 제일 먼저 오면서 이 아이가 혈기마다 신의 혈기를 점주를 하니 강이 자꾸 오고 춥다고. 그래, 식은땀이 나고. 공도 크고 헛것도 좋고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헛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허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에서 들고 나는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표적을 주면 엄마가 점집에 가서 점을 봤을 때, 야, 너희 딸, 이 쌤처럼, 야, 너희 딸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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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잖아. 어머,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나와야 대화가 시작이 된다고. 이 아이의 이름을 팔아주라는 거는 그래서 팔아주라는 거야. 신의 바람은 눌려놓고 신의 기운은 좋은 기운은 받아서 이 아이가 재주재간으로 학업으로 명예직으로 출세를 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고, 그래서 엄마가 지금 몇 년째 한의원에 데리고 다니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몸이 따뜻해질 리가 없다. 아무리 여기서 기도한들, 아무리 저쪽 선생님이 기도한들, 못 믿는 거는 본인의 몫이야. 그래서 못 믿어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건 본인의 몫이라고. 일러는 여기까지 준다. 판단은 본인이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아지니까 신을 받는다거나 업을 모신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안 하고 하고는 그건 네 마음이고. 그래서 공수 판단은 반드시 내줘야 되니까 윤씨가정 20명당에 대감 할아버지들이 이 시기를 자꾸 이렇게 놓치면서 작업치고 장난치는 말에 화가 나면 정말로 꺾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명심하고, 그래서 맞는 데 가서 판단을 내든지, 이유를 알고 판단을 내든지,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아진다고. 아, 이번 사례자께서는 어디 가서 자기가 업을 모시거나 단지를 모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들었고, 만약에 이걸 모시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딸내미한테 신이 온다. 그래서 딸내미를 뭐 이름을 팔아줘야 되고 수양제자로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 가서 함부로 수양제자를 맺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 따라다니는 할머니가 있으니까 신주를 모셔라. 아니면 신기가 있으니까 단지를 모셔라. 너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은 딸내미한테 신이 간다, 자식한테 간다, 자식이 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는 집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공수를 줬다 하면, 점사가 나왔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왜, 뭐 때문에,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식구들의 성향은 어떻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심리는 어떤 것인지, 꿈은 어떻게 꾸는 것인지 하나하나씩 다 밝혀서 자기가 인정하고 수긍이 가지 않는 다음에는 그래야만 한다, 힘들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판단 공수를 내시다가는 집안에 절명도 있을 수 있고 우환도 있을 수 있고 환란이 올수 있으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제 바람이고, 이번 사례자께서는 업양으로 가시면 되고, 이 딸아이 둘이를 전혀 성격이 다른데, 큰딸아이가 몸에 이 냉기가 돌고, 신의 기운이 있다 보니 굉장히 몸이 차고, 지금 몇 년째 한의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아무리 해봐도 여름에 긴 팔을 입어야 되고 선풍기 바람에 쏘이지도 못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전혀 무당들이 얘기 안 해주고 신체에 벌써 신의 가물이 젖어서 혈기가 다 막혀 있는 이거를 알아내지 못하고 무조건 이 아이한테 신이 온다, 단지를 모셔야 된다, 업을 모셔야 된다고 종용을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사례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들었던 얘기와 조금 다른 거, 달라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걸 들었구나, 가는구나, 이제 싶어서, 이제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 이제 그걸 고민을 제가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먼 길을 왔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 또 저렇게 제대로 좀 짚어주신 선생님들이 좀 많았으면, 다들 항상 얘기를 하고 나면 물음표가 남는데, 선생님은 물음표가 아닌, 아, 그러면 의논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온 거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